우리 고객님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. 자, 흰머리가 어때요? 네, 굉장히 많죠. 한 70%, 80% 되는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이 상태에서 6.1과 5.00을 넣어서 자, 저희가 한번 어떤 멋진 컬러가 나오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저는 6.1 애쉬 쪽으로 할 거거든요. 6.1 애쉬 쪽으로 하는데 흰머리가 50%가 넘어요. 그래서 저희 올렌시아에 5.00이 있어요. 그러니까 흰머리가 넘으면, 그러니까 50% 이상 넘어가면 1:1로 믹스를 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흰머리가 50% 넘지를 않아요. 그러면 이 친구를 우리가 4분의 1만 넣으시면 돼요. 4분의 1, 4분의 3. 그런데 지금은 50% 흰머리가 50%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1:1로 할 거예요. 그래서 6.1을 50g, 그 다음에 5.00을 50g, 그 다음에 산화제 6%를 100g으로 해서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세팅 제가 0g으로 했어요. 한 상태에서 자, 6.1이에요. 6.1을 자, 50g을 자, 하겠습니다. 50g 됐어요. 그래서 6.1을 50g 하고요. 그 다음에 자 5.00을 제가 여기다 다시 50g을 타겠습니다. 그러면 100g은 되겠죠? 또 염색하면서 눈대중도 필요한데 이렇게 또 저울로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되겠죠? 그래서 이렇게 준비됐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압수 해서 산화제 6%를 또 여기다 100g을 넣어서 1:1로 믹스해서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자 6.1을 제가 50g 하고요. 5.00을 50g 하고 산화제 100g, 그러니까 1:1로 했겠죠?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다 도포했어요. 그리고 35분 후에 샴푸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35분 다 되어서요. 지금 제가 샴푸를 하고 있는데 볼에 남아있던 염색약하고 해서 지금 양수로 제가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모발도 부드러워지고 색상도 또 물에서 골고루 잘 먹어요. 자, 그래서 페이크 채우고 또 샴푸하고 나와서 마무리 되겠습니다. 네, 자 물기를 깨끗하게 제거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제 피카에서 이게 3종 샴푸가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크리니 샴푸라 그래서 모발에 영양도 주고 또 모발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크리니 샴푸를 쓸게요. 그래서 자 향도 좋고 깨끗하고 좋아요. 크리니 샴푸로 이렇게 거품 많이 나죠. 한 번만 해도 이렇게 해서 핑크빛이 생기고 나서 저는 뭘 할 거냐면요, 또 올렌시아 네. 샤인 마스크라고 해서요, 샤인 있어요. 얘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면서 좋거든요. 요걸로 또 깨끗하게 하고 마무리하고 나오겠습니다. 네, 자 크리니 샴푸로 저희가 샴푸를 하고요. 그다음에 올렌시아에 있는 샤인 그래서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. 자 보시면. 다 들었죠? 네. 밝으면서도, 네. 너무 잘 들었어요, 예쁘게. 흰머리가 여기 굉장히 아까 90% 이상 흰머리였거든요. 네, 다 들었어요. 자, 또 제가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지금 다 했거든요. 완전 건조하고 했는데, 색깔 자체가 굉장히 예뻐요. 네.
자, 제가 지금 한 거는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갈색에서도 조금 시원하다 그래야 될까요? 애쉬도 섞여 있으면서 자, 그래서 자 보시면 6.1이에요. 6.1을 제가 본 컬러로 잡았고요. 5.00을 그러니까 흰머리에 비율에 따라서 틀리게 하겠죠. 그래서 1:1로 했어요. 여기에 50g, 50g, 또 산화제 6%로 100g 해서 1:1로 했고요. 그 다음에 35도 자연방지 한 다음에 저는 크리미, 저희 크리미 샴푸로 깨끗이 샴푸 한 다음에 저희들 샤인 마스크라고 있어요. 샤인 마스크로 제가 크리미까지 넣고 나왔습니다.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세제 커버가 되면서 윤기도 많이 나고 어두운 톤 같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갈색도 아니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자, 원장님들도 염색 맛집이 되시기를 원렌시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